살속 청정하고 물 맞고 좋은 곳도 나왔습니다. 오늘 깔짝매기 순간이 잡히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회를 그냥 해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달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팽이. 야, 요렇게 비 온 다음에 달팽이가 좀 많아요. 이렇게. 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우! 자,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깔짝매기 바로 한 마리 낚아줬습니다. 깔짝매기.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갈견이, 버들치도 있고요. 갈견의 종류가 있네요. 7세에만 산다. 갈견이, 버들치도 있고. 와우, 와우. 와, 퉁가리. 오! 오! 퉁가리, 퉁가리. 야. 야, 퉁가리가 잡혔습니다. 퉁가리. 야, 그러니까. 퉁가리요, 퉁가리. 퉁가리랑 갈견이가 잡혔습니다. 와우! 퉁가리랑 갈견이에요. 도망갔다, 도망갔다. 퉁가리는 작아가지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크기가. 자, 우리 퉁가리 친구. 별로 갈 줄. 깔짝매기 올라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일단 족대를 해봤는데 지금 물이 엄청 많이 불어났어요. 계곡에. 그리고 약간 흙탕물이어가지고 족대 지렛대질도 못하겠고 지금 30개 돌 30개 정도 흔들었는데 야, 더럽게 안 잡히죠. 더럽게 안 잡혀. 3마리 잡았는데 제일 큰 거 한 마리 놓치고 2마리 나왔어요. 2마리. 지금 팔에 알이 너무 많이 배겼어요. 진짜 너무 아픕니다. 미육이랑 퉁가리 한번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미육이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 자, 여기 머리 쪽을 해가지고 껍데기 벗길 거예요, 껍데기. 자, 머리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껍질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껍질을 샤샤샥 벗깁니다. 샤샤샥! 완벽합니다. 완벽해. 껌질 딱 벗겼고요. 요게 회로 먹는 겁니다. 회. 미유기 회.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을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자, 투자랑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유기 회 어떤 맛일까? 오, 되게 담백하다. 약간 장어 맛 납니다, 여러분들. 장어.
바다장어 회로 먹는 느낌이에요. 와, 맛있는데? 뼈가 되게 없앨 줄 알았는데 되게 그렇게 없애지 않습니다. 꼭꼭 씹으니까 다 씹혀요. 되게 담백하다. 약간 장어 먹는 느낌? 근데 벌써 다 먹었는데? 그럼 이제 퉁가리 한번 먹어보세요. 퉁가리. 자, 그냥 퉁가리도 껍질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을 딱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싹 벗기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보이셨죠? 이렇게 벗겨져요. 근데 요거는 썰어가지고 제가 한 입만 먹어볼게요. 자, 자, 바로 초장에다가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갑니다. 퉁가리. 이야, 퉁가리는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데요? 미역이는 약간 담백하면서도 기름진 맛이었다면 이 퉁가리는 쫀득쫀득한 맛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별미인데, 별미?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맛있다. 아빠 드셔보실래요? 네. 자, 아버님, 이거 콩잎인데 콩잎에다 먹어야 맛있어요. 소주. 아, 맞다. 소주 안 갖고 왔어. 이 소주를 한 잔 먹고서 먹어야지. 이거 저녁 먹어. 아, 생일 소주인데. 아, 우리 이리 TV가 준비성이 부족했네. 아, 소주 안 갖고 왔어. 자, 아무튼 요거 소주라 생각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콩잎. 콩잎이 깻잎 같아요.